곰보배추 효능 먹는 방법. 곰보배추는 꿀풀과에 속하고 가을이나 초겨울에 싹을 틔워 납작하게 지면에 붙어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 꽃대를 올려 여름에 열매 맺고 생을 다하는 두해살이풀이에요. 뿌리와 잎, 줄기, 꽃의 정유 성분에서 비린 듯한 독특한 냄새가 나지요. 고무배추의 채취는 겨울철이나 이른 봄철에 뿌리째 채취한 고무배추가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고무배추가 추위를 경험하면서 만들어내는 특수한 성분이 우리 몸에도 좋은 약성을 낸다고 추정하기 때문이에요. 조선시대 박지원 열하일기에 곰보배추가 치질을 치료하는 약초로 쓰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기도 한데요. 그럼 주요 효능을 살펴볼까요? 곰보배추는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삭이며 온갖 균을 죽이는 작용이 있다.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독을 풀고 뱃속의 기생충을 죽이는 효능이 있다. 혈뇨, 목구멍이 붓고 아픈데, 편도선염, 감기, 옹종, 치질, 자궁염, 생리불순, 냉증 등의 좋은 치료 효과가 있다. 곰보배추 먹는 방법으로는 약용 시 다림약, 가루, 환, 즙의 형태 외에도 다림물로 막걸리를 만들거나 절여서 마늘, 고춧가루, 생강, 새우젓 등을 양념해 신김치를 만들어 먹으면 더욱 몸에 좋다고 합니다. 곰보배추 나물, 쌈, 장아찌 혹은 곰보배추 된장을 만들거나 달인물로 식혜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묵은밭, 도랑가, 비옥하고 습한 모래땅에서 잘 자라는 곰보배추는 한겨울 눈 속에서도 푸른 잎을 볼수 있다에 설경초, 겨울을 지나면서도 푸르다 하여 과동청이란 또 다른 이름 그대로 억척스러운 생명력을 지녔지요. 이렇게 추위를 이겨낸 곰보배추는 플라보노이드, 히스피둘린, 페놀성 물질, 정유 성분, 사포닌, 불포화 지방산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답니다.